잘 지냈어요? 안녕. 네, 전잘 지냈습니다. 전잘 지냈어요. 네, 그 머리가 너무 길어서 이걸 이렇게 지금 이렇게 꼬아져 있잖아요. 그걸 안 하면 이 몸을 여기까지 와요. 보실까요? 제가 또 직모라 가지고 직모예요, 엄청 생머리여 가지고 머리 말리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여기까지 네, 혼자 있어요. 저 잘하거든요. 직모 부럽다고. 직모. 근데 나는 방귀뜨리거나 그런 분들이 더 부럽던데. 근데 뭔가 한 가지만 되면은 남이 이렇게 부러워. 예, 제가 했어요. 잘했죠? 물만두 같다고요? 아니요, 그냥 머리가 지금 엄청 길어요. 옆머리도 원래는 더 수북하거든요. 근데 제가 다 뒤로 넘기는 거예요. 머리 안 잘랐어요. 저녁도 아직 안 먹었고. 머리 기를지 안 기를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. 오늘 기분 좋아요. 바쁘죠. 바쁘기도 바쁘고 엄청 준비하는 이그 시간들이 즐거워요. 포만하는 건 어떻냐고? 전잘 지냅니다. 진짜 빨리 했으면 좋겠다, 그치? 광일이가 대굴대굴 했냐고요? 제가 도망갔어요. 콘서트 간다. 입술 안 뜯을게요. 쌀이. 콘서트에서 어떤 애 보여줄 건가요? 몰라요. 그거 광일이가 그런 거죠. 저랑은 별로 관련이 없는 얘기. 내가 손톱도 안 물어뜯을게요. 롤린 연습해봤냐고요? 롤린 연습해야죠. 연습해야죠.
콘서트 더 많이 많이 하자. 좋아요. 바보 강아지 같다고요? 바보 강아지 아닌데요. 그니까 티켓팅 다들 너무 대박이었어요. 진짜로 진짜 감사합니다. 진짜 대박이었어요. 하이하이 그니까 엄청 빨리 나갔다고. 네. 대박이었어요. 머리가 너무 길어요, 진짜. 심각해요, 지금. 저 잠옷이 한 4개, 5개 정도 있어요. 다 선물 주셔가지고, 예. 아니요. 그 다 선물 주신 거예요. 네. 그니까 요새 슈벤 2 한다고 들었거든요. 그래서 다시 보기 많이 올라가. 요즘에 한다던데. 지금 연습하느라 볼 시간이 없어요. 드레스 코드? 네, 완전 좋은 하루 보냈습니다. 아, 머리가 길면 머리하기 더 편하지. 머리 기니까 더 힘들던데? 근데 여자분들은 이 정도까지만 이렇게 많이 기르시잖아요. 그래서 차라리 그냥 그게 더 안 어려운가? 나 뭔가 이게 너무 좀 애매하게 이제 길다 보니까 더 하기 힘든 것 같아. 애매하게 길면. 예. 슈벤 때 완전 어른 같다고요? 그래요? 똑같았는데? 똑같아요. 반삭하면 너무 많은 분들이 슬퍼하실 것 같아가지고 포기했습니다. 머리가 왜 뜬다니까 이거. 넘겨줘야 돼요. 아니에요. 저도 많이 먹어요. 엄청 많이 먹었어요. 반삭하지 말라고요? 안 할 거예요. 진짜. 안 할게요. 걱정하지 마세요.
방금 태어났냐고요? 파란색 옷? 뭔가 그런 거는 좀 더 생각을 해보죠. 약간 또 첫 콘서트 가다 보니까 이게 엄청 준비할 것도 많고 생각할 것도 많고 처음 맞닥뜨리는 이 그 이 준비 기간이 조금 당황스러운 부분들도 있어가지고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우리 같이 맞춰봐요. 네, 또 많이 할 테니까 제일 기대하는 거 원래 기대했던 건 막 다 같이 뛰고 막 다 같이 막 하는 건데 그게 그게 엄청 기대됐었는데 바이올린 배워요. 재밌어요. 콘서트에서 이마 깡이었더냐고요? 괜찮겠어요? 너 원상이 아니잖아. 그러니까 다음에는 꼭 같이 뛰면서 놀아요. 뛰면 소리 지르고 막. 전국의 비밀로하고 플레어만 딱 대창하자고? 진짜 마음 아프네요. 그죠? 그래도 하는 게 어디야? 할 수 있는 게. 그러니까 나도 대창 진짜 잘하는데. 스포 할 게 없는데 스팸이 재미없잖아 얘들아. 선수전까지 4시간이 나올려. 진짜 머네. 4시간 완전 먼 건데 그죠? 조심해서 오세요. 탬버린은 쳐도 탬버린을 치겠다고 앉아서 무대에서 말고 밑에서 곧 뭐 탬버린을 챙겨오겠다고 그 그래도 되나? 난 상관없어. 뭐 난 상관없거든. 재밌긴 하겠다. 뭐 밑에서 탬버린 소리 나고 있으면. 근데 F번호 그래 좋아. 아, 마음속으로 다들 소리 지르면서 같이 놀아봐요. 우리 다들 느낌 알잖아. 그치? 느낌 알죠? 막 밴드 우리 말고 다른 밴드들도 막 다니 와가지고 악기 다 챙겨와서 막 같이 하면 재밌겠다. 아 바이올린 아니요 너무 늦어가지고 또 오늘 바이올린
오늘 원래 딱한 30분만 라이브 방송 할라 했거든요. 우선은 아니요, 오늘은 합주 안 했어요. 아, 저잘 때도 입어요. 잘때 항상 거의 이거나 그 잠옷들 있죠. 항상 전 잠옷 입고 자거든요. 브이를 해주세요. 아, 그래서 잘 때는 위 옷을 저는 항상 예 바지만 입고 자는 스타일이어서요. 선물 주신 옷들이 다 이뻐가지고. 그리고 엄청 시원해요, 이거. 긴팔이긴 한데 엄청 시원해요. 지금 한 네다섯 개 있어요. 다섯 개. 네, 시원해요. 이게 말이에요. 아주 통풍이 잘 돼요. 하트도요. 아주 향수는 안 뿌리고 저는 항상 바디미스트 뿌려요. 지금 바지만 입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고요? 잘 모르겠네요. 바디미스트 저 그거 써요. 어딨지? 그 올리브영 거 쓰는데 그 하얀 색깔 그 잠시만요. 헐, 나 차에다 두고 왔다 얘들아. 차에다 두고 왔어. 나중에 기회 되면 알려줄게요. 저 지금 행복하세요? 네. 완전 바디 판타지요? 예? 아, 제가 그럼 인터넷에 검색을 좀 해보겠습니다. 잠시만요. 그래, 여기 유튜브, 네이버에 가서 한번 보네요. 잠깐만 기다려봐요. 어, 맞아요. 화이트 무식인데 그 다들 근데 엄청 동일한 걸잘 말하네. 신기하다. 오, 예, 맞아요. 바디 판타지, 바디 미스트크, 바디 미스트크가 아니고 바디 미스트 화이트, 그 하얀색 꽃에 파란 잎사귀 있는 거요. 저 그거 써요. 예. 그 냄새가 너무 좋던데. 예, 맞습니다, 여러분들. 고봤어요. 정확히 또박또박이요. 어, 바디 판타지, 바디 미스트, 화이트. 예. 화이트요. 난 네 눈이 좋아. 고맙습니다. 품절된다고?
내가 좀 많이 뿌려서 다들 바디미스트를 대체 먹었냐고 막그 소리도 듣고요. 막 제가 좀 많이 뿌려서. 꿈잘안 꿔요. 한달 전까지는 몇번 꿨던 것 같은데 요새는 안 꾸네 아예. 나왜 고소해요? 고소하지 마세요. 이 노래는요, 조지 JOJI의 SANCTUARY래요. 그리고 이 심슨이 이렇게 심슨 그 어린 친구 이렇게 침대에서 상심하듯이 앉아 있어요. 좋아하는 노래다. 콘서트에서 복근 공개해 주신다고요? 제가요? 전 했으니까 이제 저 말고 다른 애들이 해야죠. 전 했잖아요. 네, 저는 무조건 거의 새벽에 자요. 하이 하이 하이예요. 그냥 다 까세요.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있을까요? 저는 복근은 누구나 있어요. 드러난 사람과 드러나지 않은 사람이. 저 윙크 못해요. 푸시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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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시업 진짜 옛날부터 군대 있을 때부터 진짜 많이 했었어가지고요. 엄청 많이 한 편이에요. 아, 헬스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랑은 이제 비교하면 안 되지만 일반인 치고는 그래도 좀 많이 했어요. 군대 썰 풀어주세요. 제가 부대를 엄청 좀 생각보다 힘든 데 갔었어요. 2사단 17년대를 갔었는데, KCTC라고 훈련이 있어요. KCTC, 예. 훈련이 있는데, 이게 어떤 훈련이냐면, 이게 적이 쳐들어왔을 때, 우리가 이제, 그 경로를 미리 파악해놓고 그걸 막는 약간 그런 건데, 예, 근데 그게 엄청 힘들어요. 막 산을 하루에 한 7개씩 막 타거든요. 네, 산을 막 7개씩 타는데 길이 있는 산이 아니라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능선 따라서 이렇게 훈련을 받아요. 이렇게. 그래서 이제 부대의 그 건물에 가는 게 아니고 산 속에 텐트를 치고 자거든요.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텐트에서 자고, 막 이제 계곡 같은 데서 막 폼클렌징 쓰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.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못 쓰고, 그 물로만 씻고 그렇게 3개월 훈련했었어요, 옛날에. 그래가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, 주말에는 네, 부대 와서 다시 하고, 또 월요일 출동하고,
했었는데 그때 막 힘들어서 막, 막 기절하는 친구도 있었고 막 힘들어 올라가다가 힘들어서 그래서 스윙 맞춰 내려가고 막 힘들어요 엄청. 네, 군인들 화이팅입니다. 군인분들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근데 이거 이런 얘기하면 별로 다 재미없어요. 예, 다른 얘기하죠. 네, 제가 더 감사합니다. 재밌었으면 다행이에요. 그래? 그래요, 이거 노래 좋네. KCC. 아, 하나 더 있어요. 근데 이거 좀 무서운 얘기인데 해줄까요? 그 원래 군대, 이 군대 얘기하면은 빠질 수가 없는 게 귀신 얘기거든요? 근데 제가 진짜 귀신을 무서워해요. 바라는 사람이 더 많으면 제가 해줄게요. 좀 무서운 노래 들고, 어때요? 재밌겠죠?